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햇빛을 봄으로써 생기는 에너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타민 D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네. 없기 때문에 뭐 뼈가 좀 약해진다든지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대위 아사참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잠수함 승조원 출신 예비역 대위님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에서 5년간 근무를 했고 지금은 전역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특수선 시운전 업무를 하고 있는 차민선 예비역 대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잠수함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 수준으로만 저희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위님께서는 그럼 잠수함 승조원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해군에서 촉망받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하고 전문적인 이런 직별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군 사관 후보생 때부터 잠수함을 목표로 좀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또 따르던 멘토 선배 중에 한 분도 잠수함 장교로 계셨어가지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잠수함 승조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ROTC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가 2년이잖아요. 네네. 잠수함 승조원이 되려면은 혹시 연장복무나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우리 ROTC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네. 2년 합니다. 2년. 네. 2년을 하고 거기서 복무 연장을 한 상태에서 2년차 근무를 할 때 잠수함 승조원 모집 공고를 나오고 조건이 일단 복무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면접을 봅니다. 넣으면서 복무 연장을 조건으로 네. 걸어버리는 거군요. 네네. 잠수함 승조원이 되기 위해서도 어떤 특별한 신체 조건이 필요한 게 있나요? 요즘에는 그런 건 없는데 이퀄라이징? 이퀄라이징이 뭐예요? 압력 평형이 귀에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타질 못했다고 해요. 예전에 뭐 신체 검사 볼 때는 감압 챔버에 넣어서 뭐 감압을 할 수 있는지 고막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압력 평형을 할 수 있는지를 봤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그냥 특별한 뭐 질병이 없거나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딱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 네. 잠수함을 그러면 어떤 잠수함을 타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는 잠수함이 이제는 세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209, 1200톤짜리, 그 다음 네. 214, 1800톤, 그 다음 장3라는 3000톤급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 209급 클래스를 탔었습니다. 209급이 이제 제일 낮은 클래스잖아요. 네네네. 209, 214, 그 다음 도산 안창호급 네. 3000톤급이 네. 있는데 네. 209급 잠수함에 몇 명이 승조를 했어요? 보통 우리 잠수함 하나에는 이제 40명에서 45명 정도 승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항공기 조종하시는 조종사분들을 보면 네, 네. 크루 근무라 그래가지고 네. 비행기 하나를 놓고 이제 여러 크루가 이제 돌아가면서 네. 작전을 하던데 네. 잠수함 승조원분들도 약간 이런 크루 개념이 있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는 크루 개념은 없고 네. 근데 이제 미국 잠수함들 같은 경우에는 2.5 크루 개념으로 한 척을 운영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미국 잠수함들은 핵잠수함이다 보니까 한 출동을 6개월 뛰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계속 물속에 있고 뭐 주부식 적자로 뭐 잠깐 항구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수리를 할 때 다른 크루가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력 편제상 조금 제한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209급 잠수함을 타셨다고 했는데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잠항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잠항 기간과 출동 기간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네네. 출동 기간은 한 달, 잠항 기간은 조금 애매한데 최대한 잠항한다면 뭐 한 뭐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뭐 그쵸? 워낙 작전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정확한 일은 알려드리기 좀 제한이 된다 그죠? 네, 근데 뭐 요즘 구글에 나오는 거 보면 네. 뭐 214급부터는 AIP 공기 부료 시스템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로 늘죠. 배로 늘기 때문에 AIP가 뭐예요? 잠수함은 우리가 네. 보통 우리나라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이죠. 재래식 잠수함. 미군은 핵 잠수함이고 원자력 잠수함. 네. 근데 디젤 추진 잠수함은 디젤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킨 다음에 네. 물속에 들어가면 그 배터리로 배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디젤 연료를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왜 네. 왜 한 번 더 그걸 거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디젤 화석 연료를 태워서 가는 게 효율이 더 좋지 않나요? 왜 그걸로 배터리를 한 번 더 충전을 해서 다시 또 그 배터리로 추진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엔진을 돌리려면 네네. 흡입, 폭발, 팽창, 배기 이게 있잖아요. 아, 그죠. 뭐, 그, 네, 어릴 때 이게 이제 4사이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뭐 그런 거. 근데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서 엔진을 돌릴 수가 없죠. 왜냐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배터리로
전환해서 가고 물 밖에서는 뭐 디젤을 돌리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말하는 뭐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네. 근데 이제 AIP는 그거를 물속에서도 이런 전기 분해를 통해서 생기는 전기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에 충전하는 오.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엔진을 돌리지 않고도 바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잠안 기간이 배로 늘었죠. 그럼 AIP 시스템이라는 걸 탑재한 게 이제 214급 잠수함부터 네. 214부터는 그러면 확실히 잠안 기간도 길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잠안 기간도 길고 배 선체 크기도 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리빙 컨디션도 괜찮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항을 이제 하잖아요. 네. 잠항을 하면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보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구글에 나오는 걸 보면은 네. 400m라고 돼 있어요. 최대? 네, 400m라고 돼 있고 오. 근데 이제 뭐 조선소에서 테스트를 하겠죠. 배를 맨 처음에 그쵸. 만들고 이 배가 실제로 작전은 몇 미터에서 뜰 수 있는지 뭐 최대 파괴 심도는 몇 미터인지 그런 걸 오. 테스트를 하는데 뭐 지금 구글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400m 정도 잠항할 수 있다. 잠항할 수 있다. 네. 몇 미터까지는 말은 네. 절대 못 해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작전 보안이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AIP 시스템이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그 배터리를 다 소모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적정 배터리 수준이 되면 잠수함은 물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네. 배를 물 밖으로 완전 나오면은 은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노클링 한다고 하죠. 우리 사람들도 바닷가 가면은 네. 곡을 쓰고 이렇게 빨대 같은 거를 그쵸. 밖에 물 밖에 빼내고 숨을 쉬잖아요. 네. 근데 그 원리랑 똑같이 잠수함도 일정 수심에 올라와서 네. 이제 스노클 마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빨대 같은 거를 딱 물 밖에 한 30cm만 꺼내놓고 거기서 이제 디젤을 돌릴 수 있는 필요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을 다시 충전을 하고 일정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럼 그 승조원분들이 안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네.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 네.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공기가 네.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충전은 어떻게 해요? 일단 일반 대기에서 제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보통 0.02% 0.25%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잠수함이 출동을 나가는 경우에는 한 최대 0.2%까지 올라간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배에는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무슨 카트리지가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다시 정화시켜서 공기로 만드는 산소로 그, 다시 네. 분해를 해주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 장비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아무튼 그 우리 대기에 있는 공기와 그 잠수함 내부에 있는 공기가 달라가지고 건강에 되게 막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공기 질이 대기랑 다른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네. 높고 그 다음에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햇빛을 봄으로써 생기는 에너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타민 D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네. 없기 때문에 뭐 뼈가 좀 약해진다든지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첫 출동을 딱 갔다 와서 선배들이 그래요. 그 잠수함 타면 치과 진료를 잘 받아라. 왜요? 왜냐면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약해지고 이빨이 빨리 상한다. 부식이 빨리 된다. 그래서 저도 바로 치과를 가서 관리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